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상위 1%들만 산다는 한남더힐 아파트에 나왔습니다. 85평 타입이고요. 이 집은 조금 특별한 게 정말 유명한 월드스타가 살았던 집이고 임대로 내놓으셔가지고 촬영을 하게 됐고요.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 보면서 또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왔는데 여기가 와 현관이 너무 넓어요. 진짜 웬만한 강남에 혼자 사는 분들 원룸 사이즈가 나오는 현관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수납 공간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아유 신발이 좋은 게 많으시네요. 네. 들어오시면은 보통 여기 이제 그림을 이렇게 걸어 놓으시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두 섹터로 나뉘는데 오른쪽에는 방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가시면은 거실과 주방입니다. 일단 거실 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원래는 이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고 아 뷰가 정말 조용해요. 뭔가 전원주택에 사는 느낌입니다. 주방이랑 거실이랑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원래 순정에서는 여기 아마 이 폴딩 도어가 있을 텐데 요거 전부 다 철거를 하신 것 같아요. 야, 이런 다이닝 공간에서 요리를 하면은 정말 요리할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 가스레인지와 인덕션이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밀레 제품으로 인덕션이 들어와 있네요. 당연히 와인셀러는 이쪽에 들어와 있고 또 대표님이 약주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워시타워가 있고 세탁기가 많네요. 보조주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또 얼음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아 샴페인형이네. 네네네. 지금은 100억 넘어가지 않을까요? 지금 매매가 호가가 100억에서 110억 사이 정도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 아는 소장님이 최근에 74평을 93억에 실거래 찍으셨죠. 네 실거래 찍었고 그 뒤에 또 74평이 96억에 찍었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85평이다. 잔들이 이쁜 잔이 되게 많아요. 네, 카드 가고 싶네. 지금 위스키 잔, 뭐 와인 잔부터 해서 사케 잔까지. 아우 이 좋은 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아우 이 블루라벨, 로얄 젤로 또 히비키 30이 있네요. 네, 아우 이거는 한 잔 먹어보고 싶네. 네, 여기가 이제. 정말 요리하고 싶은 다이닝 공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6인 식탁이 있는데 뭐 많이 앉으면 한 8인, 10인까지도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테라스. 아, 이 낭만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이제 아침에 딱 나와서 모닝 커피 한 잔 때리고 뷰를 딱 보면서 근데 진짜 조용하다 단지가. 아 너무 조용한데요? 여기 세대수가 대지 면적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6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용적률을 한번 봤는데 좀 놀랐죠? 120%인가? 네. 그러니까 이게 85평을 사면은 거의 아마 70평대가 내 땅일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인가? 그 잠실주공 5단지 용적률을 봤는데 거기가 138%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아마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7억 정도씩 환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대손손 물려주면은 땅값은 계속 오른다. 토지는 불패거든요. 네, 이제 룸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스터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야, 여기가 드레스룸이네요. 아니, 룸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드레스룸이 너무 눈에 들어와서 바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어, 잠시. 어, 소장님. 어? 다이어트 중인데? 아 예 네 아 이 아우 야 이 이게 화려하진 않지만 딱 수납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내용물들이 화려하네요. 네, 내용물들이 아 정말 가지고 싶은 서류 가방도 보이고 일단 룸으로 가보시죠. 오 이거 우리 집에서는 수지돈이랑 똑같은 거다. 아 야 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이 85평 타입이 저기 거실 쪽에 테라스가 있는 타입이 있고 룸에 테라스가 있는 타입이 있나 보네요. 침대를
엄청 큰 사이즈를 놓고 소파를 놓고 TV를 놓고도 넓어요. 그리고 룸 안에 이렇게 테라스가 있습니다. 야, 어우. 또 한남도의 특징이 이렇게 곳곳에 저런 조각상 예술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저기도 보이네요. 그리고 엄청 그 비싼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쿠사마 야요이 작품이요. 그 노란 색깔 호박. 저 예. 호박. 예. 그게 엄청 올랐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탁. 아, 와인 한 잔 탁 하면서 한 일주일만 살아보고 싶네요. 일주일만 한번 부자의 삶을 한번 누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주인분이 계셔서 좀 조심스럽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 드레스룸으로 또 쓸 수 있는 공간 같은데. 아이 참. 아,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따로 쓰시는 것 같네요. 이제 마스터룸 안에 있는 여기는 화장실. 어우, 호텔에 온 것 같습니다, 꼭. 제가 알기로 마스터룸 안에 화장실에 분명히 욕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조용하는 걸 바꾸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는 게스트 화장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게스트 화장실인데 샤워기 있습니다. 샤워 수가 있네. 여기도 전부 인테리어 새로 하신 것 같고요. 지금 거의 호텔 느낌이 납니다. 서브룸입니다. 첫 번째 서브룸이고요. 서재로 사용하셨던 공간 같네요. 네, 서재 혹은 게임방. 네. 왜냐면 여기 또 만화책들이 많아요.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귀멸의 칼날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의 물방울. 지금 여기 주인분이 그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청담에 다이닝 식당, 고급 식당을 한 5개 정도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서 또 와인을 취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술이 많았군요. 네. 잔도 많고. 제 마지막 서브룸. 근데 여기도 꼭 안방 같아요. 네. 화장실도 딸려 있고요. 네, 여기도 안방 같아요. 여기가 수납 공간이 보니까 드레스룸 느낌으로 쫙 쓰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두 분이 계셔서 여기는 아예 사용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은. 게스트룸으로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화장실이 잘 돼 있습니다. 오른쪽에 샤워부스까지 돼 있고. 야,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탄이 잘 되는 소년들이 모여 있는 그룹. 네. 방탄이 잘 되는 소년들이 모여 있는 그룹에 네, 지금은 많이 올랐죠. 근데 그 R씨는 요걸 팔고 나일론 한남으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투자 계획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그리고 그 R씨도 7억 정도 그 투자 수익을 실현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요거를 지금 매수하신 현재의 임대인분은 부럽네요. 요거 지금 잔임대랑 이제 일반 임대로 나와 있고, 그 상세한 정보는 제가 내용란에 추가를 해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대표님께서 이제 지방에 이제 출타를 좀 장기간 하셔야 돼서 네네. 여기서 이제 필요한 가구를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그렇죠. 가구를 예. 쓰실 분들은 그대로 쓰셔도 되고 네. 혹시나 뭐 내 가구를 들여오겠다고 하시면은 그 부분도 협의가 가능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대한민국 상위 1%들만 산다는 그곳 한남도의 아파트 85평 내부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인테리어가 조금 돼 있는 거라서 순정이랑 조금 다릅니다. 어떤 지금 단기 임대와 일반 월세 세입자 구하고 있으니까 위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